여러분 아시게 반갑습니다. 지금 9월동에 왔는데 드링크가 없어진 자리에 드디어 1943이 오픈을 했네요. 여기 올라가가지고 먹어보는 게 낫겠죠? 갑자기 딱 보자마자 즉흥으로 올라가서 좀 평가를 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장사가 뭐 잘 되려나? 제가 이 드링크 자리에 정이 굉장히 많습니다. 우리가 3년 정도 장사를 하면서 이제 또 이게 갈고 닦아온 게 다 있기 때문에 올라가 볼게요. 그럼 지금 8시니까 뭐 손님이 많이 없을 거예요. 열심히 하고 있지? 아, 네. 주말 괜찮았어? 아, 괜찮았어. 근데 뭐 지금 뭐 손님 있나? 뭐 저희는 있습니다. 시간을 잘 봤나? 8시인데? 8시인데 만석이라고? 네. 만석이네? 네. 8시인데 너네 오늘 공짜 이벤트? 아니요, 아니요. 그런 건 하나. 공짜 이벤트 안 해? 네. 근데 만석이야? 왜? 형님 덕분입니다.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? 형님 덕분에. 자리 깜짝 놀랐어요. 아, 여기는 뭐 시끄러우니까. 네. 룸이 맞습니다. 네. 괜찮으세요? 룸도 있어? 네. 룸 괜찮아요. 룸에 앉았는데, 자리 같은 경우 뭐 8인석? 뭐 이 정도는 다 뭐 갖춘 거지 뭐. 원래 우리 드링크도 다 단체로 있었어. 약간, 안주 가격 때 볼까? 야, 안주 가격이 이래서는 안 돼. 8,900원, 9,900원. 제일 비싼 게 9,900원이네? 그러면 뭐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냐 솔직히? 남지도 않아 이런 거. 야 진짜 많이 배워야겠다 진짜 너네 형한테. 그리고 형이 뭐 왔으니까 뭐 손님이 좀 없을 줄 알았고 했는데 그래도 룸이 있으니까 네. 뭐 왔으니까 먹방 한번 또 깔끔하게 네. 안주 퀄리티 뭐 기대는 안 하는데 니네가 제일 잘하는 거로 세 개만 가져와 봐. 네, 그래. 여기 맞았으면은 네. 에이 됐다 가르쳐줄게 알았어 들어가 가져와 여러분들 근데 안주가 이렇게 싸면은 이게 뭐 좋은 퀄리티가 나올 수가 없어 왜냐면은 15,000원 18,000원 정도 받아줘야 수지의 요리로 그렇게 잘 만들 수 있는 거거든 양도 이게 좀 허접하고 쌈마이 포차가 많다고 하더라도 요 정도가 다 안 되지 1944? 잘 되긴 잘 된다 여러분들 안주가 나왔는데요 뭐 형 왔다고 좀 더 많이 준 거야? 아닙니다 저희 원래 이렇게 정량입니다 이거 이름 뭐야? 로제 파스타라고요? 로제 파스타 네네네 치킨 네네 치킨 이제 파스타 파스타면 양이 이게 진짜? 네 얼만데? 이게 8,900원 9,900원 8,900원 사장이 이 새끼 기본이 안 되네 야 너 이 새끼 가격도 아니 이게 지점마다 틀리니까 아 진짜 그렇지 네. 지점마다 얼만데? 아 9,900원 9,900원? 네. 요건 뭐야? 닭껍질튀김이라고 이건 얼마야? 이거 6,900원인가요? 그럼 KFC에서 나온 그거 아니야? 아 근데 저희가 먼저 했습니다 아 너네가 먼저 했어? 저희가 네. 저희 먼저 했어요 알려주지 않아요 아 그래? 네 그거보다 한 세대 빠른 너네 누가 가르쳐줘? 아 형님이 아 내가? 네 생각이 없는데 근데 닭백숙 얘는 네 저희는 이제 이게 대표 메뉴라고 닭 한 마리 칼국수라고 닭 한 마리 칼국수? 아 요런까지 넣는 거? 네 그렇죠 아니 근데 이거 얼마인데? 9,900원입니다 형님 지랄 9,900원입니다 지랄 닭 한 마리가 통으로 들어가가지고 너네 이렇게 팔면은 남는 게 없어 근데 맛은 솔직히 아니 내가 먹어보고 얘기할게 먹어보고 잠깐만요 이거 로제 파스타 먹어볼게요 아 네 좀 신선한 느낌이랄까? 로제 파스타 이게 이 가격에 팔면 남나? 바로 한번
시원한 맛은 아니고 부끄러워. 약간 무슨 양념죽이 있는 거 같네. 그게 토치를 들어간 거 같아. 토치지? 네. 그거밖에 안 했어? 저희 토치를 많이 먹어요. 그래? 뭔가 양념 한 거 같은데? 이 소스가 네. 좀 겉뜨려져 있어. 아, 소스만 알면 되겠다. 집에서 해볼게. 오늘 다 그냥 배워 가시죠, 여기. 형은 더 좋은 소스들이 많아. 아, 네, 여기. 하지만, 네. 소스 있어? 아, 무슨 소스? 아, 네, 있습니다. 비법이 따로 있는 거야? 네, 있습니다. 아, 비법이. 저 이게 또 닭이 통째로 들어가 있어. 닭이? 네. 야, 이거는 원가 안 맞는데, 코스트가. 안 맞는데, 이게 되나, 이게? 아, 또 안 되고 싶다. 또 간이 되어 있지? 아, 저희가. 염지닭이야? 예. 어디 껐어? 형이 맛있어서가 아니라 3일 동안 불렀거든? 밥 한 공기. 아, 예. 3일 동안 불렀어. 아, 예. 3일 동안 불렀어. 예. 진짜 3일 동안 불렀어. 진짜. 포장해와 빨리 말하지 말고 아, 네, 포장해와 빨리
그 소스는 그 형한테 그 적었으면 돼. 아, 네, 따로 알죠. 야, 그리고 근데 형이 한 달 전에 팔로우 했는데 팔로우 노래 안 하더라. 좀 했죠. 어, 좀 자존심이 상해서. 아, 네.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. 형이 팔로우 했어. 저희가 확인을 못 했던 거. 아, 근데 마팔을 안 하는 거야. 아, 그런 거 아니지? 네, 맞습니다. 형 무시한 거야? 아, 아닙니다. 갈게. 어. 갈게. 아, 감사합니다. 어, 야, 근데. 한번 가질까? 웨이팅까지 있어, 이제? 아, 예, 좀 기다려주세요. 어, 여러분들, 그, 여기 잘 되네요. 얘네 공짜 이벤트 하는 것도 아닌데, 8시에 만석이죠, 어떻게? 어, 이상하네. 어. 근데, 좀 배워야겠다. 이렇게 싸게 팔면서도 이렇게 마실 수 있는 안주가 있다라는 게. 아, 제가 지금 자존심이 상해서 말 안 했는데, 하여튼 뭐, 동생들 잘 되면 좋잖아요. 예, 근데, 대박 나겠다? 응, 잘 되겠다? 어, 여기는, 그냥 드링크 자리에요. 예, 그냥 거기까지. 예. 내가 뭐 여기 홍보해줄 것도 아니고, 어, 안녕, 갈게요.